기둥이들. 기둥이들, 제가 요즘에 릴스를 좀 보다 보니까 여자들의 꾸밈 3단계가 정말 많이 뜨는 거예요. 저도 그걸 보면서 되게 공감이 갔는데 저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꾸밈 정도가 정말 달라지거든요. 메이크업부터 룩까지 전부 다 달라지는 것 같은데 뭔가 그거를 기둥이들이 따라하기 좋게 이렇게 3단계를 다 찍어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룩부터 메이크업까지 다 이렇게 찍어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뭔가 하나의 주제가 있으면 기둥이들이 좀 더 따라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고민을 해보다가 요즘이 또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긱시크, 누드 이런 느낌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긱시크 누드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해가지고 꾸민 정도를 다르게 메이크업이랑 룩을 좀 찍어볼까 해요. 그래서 1단계는 완전 출근하거나 학교 갈 때도 따라하기 좋고 3단계까지 가면은 이제 한남동, 성수동 이런 데 놀러 간다? 아니면 데이트한다? 이런 느낌으로 따라하기 좋게끔 완전히 꾸민 정도를 다르게 해가지고 꾸며볼까 합니다. 만약에 이거 준비하면서 보고 계시다면은 오늘의 때와 장소에 맞춰서 따라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메이크업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저는 가을이 오니까 옷도 바뀌는데 옷은 사실 아직 더워가지고 완전히 반팔을 끊지는 못하겠고 무엇보다 메이크업이 저는 먼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입술도 맨날 글로시한 거 쓰다가 요즘에는 좀 매트한 게 땡기고 이렇게 메이크업도 완전 쿨하다가 MLBB 색깔이 완전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크업도 완전 요즘에 가을가을하게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오늘은 완전 긱시크랑 잘 어울리는 이런 색깔을 써줄 건데 이거 컬러그램의 누드 더하기 긱은 사랑 완전 긱 누드를 위한 그런 컬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더 가을가을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약간 제가 얼굴이 요즘에 여행을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완전히 까무잡잡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베이스를 이 컬러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겠어요. 이 컬러로 카라멜 느낌으로다가 깔아줘 볼게요. 요즘에 베이스 첫 번째 컬러 같은 것들로 깔면은 오히려 제 피부보다 그 컬러들이 밝아버리는 그런 이슈가 있어요. 요렇게 깔아주고 애교살은 그래도 조금 핑키핑키한 걸로 깔아주고 싶어가지고 인디핑크 색깔로 깔아줘 볼게요. 이렇게 해주고 조금 더 카라멜스러운 색깔로 눈 앞머리랑 꼬리에 음영을 좀 줘볼게요. 확실히 가을이 되니까 이렇게 눈 앞머리나 뒷꼬리 쪽에 음영을 더 확실히 주고 싶어지더라고요. 확실히 여름에는 좀 가볍게 날렸던 것 같은데 가을에 이렇게 메이크업하면은 답답함도 없고 오히려 분위기 있어 보여서 되게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오히려 약간 이렇게 태닝된 피부가 이런 음영 메이크업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좋아? 사실 안 좋아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미 타버렸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밑트임 컬러도 이 컬러로 같이 해볼게요. 그리고 일단 1단계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이번 1단계는 아이라인까지 없이 누디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으로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 11번 색깔로 아이라인까지 살짝 넣어서 아이라인 없이 메이크업을 해볼까 합니다. 이렇게 꼬리를 좀 빼줘가지고 아이라인이 없기는 한데 눈이 너무 답답한 느낌은 없게끔 해줬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코만 살리고 갈게요. 코는 에뛰드 그림자 쉐딩으로다가 없으면 안 돼요, 진짜. 빠르게 코를 만들어줍니다. 이 콧볼을 완전히 미친 듯이 조각하듯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졸전 시즌이잖아요. 졸전 준비를 하느라고 안경을 엄청 오래 쓰고 있었더니 안경 자국이 완전히 심하게 나버린 이슈. 이거 쉐딩 뭉친 거 아니고요. 안경 자국입니다, 여러분. 이거 메이크업 끝날 때는 없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튼 이렇게 쉐딩 빠르게 잡아줬고 이런 쉐딩 하면서 좀 더 메이크업이 좀 잘 나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진짜 획기 도는 음영 컬러 있잖아요. 이런 걸로 살짝 잠깐만요. 이건 너무 진하게 된 것 같고 아주 살짝만 터치를 해주면 진짜 사진에 예쁘게 나오거든요. 콧대가 진짜 있는 사람처럼 나오는데 방금 양 조절에 실패했어요. 그럴 때는 옆에까지 이렇게 잘 블렌딩을 시켜줍니다. 이따가 너무 진하고 어색한 것 같으면 좀 풀어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사실 긱시크 메이크업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밑에 색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립을 먼저 해줄 건데 저는 오늘 누디 립을 약간 해줄 생각이어가지고 오버립을 먼저 해주고 갈 건데 오버립에 이게 진짜 찰떡이더라고요. 컬러그램의 오버립 메이커 6호 누디 로즈인데 이게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한쪽으로는 음영을 해주고 한쪽으로는 이렇게 블러리하게 그라데이션을 해줄 수 있는 그런 2인원 제품이에요. 그래서 진짜 편하더라고요. 이게 색깔이 이렇게 완전 음영 컬러 느낌이랑
완전 누디로즈 요런 두 가지 색상이어가지고 딱 진짜 뮤트하고 긱 누드 그런 느낌이 완전 잘 어울리는 컬러들이거든요. 여기 밑에 이렇게 그림자 지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먼저 음영을 잡아주고 여기 끝에를 살짝 이렇게 이어주면은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오버립 확장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이거를 저는 끝까지 다 이으면은 조금 부담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가운데만 살짝 음영을 주고 위에도 이렇게 입술 산 쪽에 이렇게 음영을 줍니다. 그리고 이 입꼬리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음영을 더 넣어주고 나머지는 뒤에 블러로 풀어줄게요. 그래서 여기 밑에를 약간 살짝 이어주고 끝에랑 음영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게 이게 색깔이 딱 맞아가지고 잘 그라데이션이 되더라고요. 여기다가 이제 립을 올리면 진짜 예뻐요. 입술을 바로 발라줄 건데 입술은 요거 컬러그램의 누디블러 틴트 3호 피그블리를 발라줄게요. 요 누디블러 틴트는 진짜 한 번만 쓱 발라줘도 각질이 완전히 이게 커버가 되는 이런 블러리한 제형인데요. 완전 매끈하게 연출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도톰하고 더 볼륨감 있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끈적임 없이 약간 파우더 처리한 것처럼 그렇게 발리거든요. 이렇게 발라보면은 저 진짜 이거 바르기 전에 립밤도 안 바르고 그냥 냅다 바르는 건데 진짜 지금 밑입술 각질 부각 1도 없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립 발랐다고 이렇게 가을이 될 수가 있나요? 저는 사실 이런 MLBB 컬러 진짜 사랑하는데 이 계절에 딱 맞는 컬러감에다가 딱 맞는 제형인 것 같아서 아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걸로 치크까지 발라주면은 그냥 완전히 가을 무드 뿜뿜. 이게 블러리한 제형이라서 치크로 바르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고 진짜 예쁘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퍼트려준 다음에 톤으로 문대도 되고 퍼프로 문대도 되는데 이번에는 퍼프로 슥 문대볼게요. 이게 워낙 블러리한 제형이어서 그냥 이렇게 퍼프로만 슥슥 문대도 너무 잘 블렌딩이 되거든요. 읍씨 너무 예뻐.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예뻐. 저는 이 컬러 때문에 가을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더 해보고 싶은데요? 이 3호 컬러로 저는 이 앞까지 가을 무드 낭낭하게 해보고 싶어요. 사실 틴트로 치크를 하기에는 약간 뭔가 착색되거나 너무 광택이 돌거나 좀 이렇게 잘 안 퍼지는 틴트들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좋아요. 치크로 쓰기 너무 좋고 그냥 색감도 입술에 올렸을 때도 예쁜데 이렇게 치크에 올렸을 때도 예쁘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진짜 예뻐. 콧볼에도 좀 해줘볼게요. 울먹 가을 여자 느낌으로다가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MLBB 컬러를 더해주면 너무 예쁘죠, 진짜. 진짜 이거 너무 예뻐서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따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약간의 입술에 좀 더 포인트 컬러를 주고 싶다 하면은 이 5호 컬러를 포인트 컬러로 바르는 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레드 티지라는 색상인데 이런 진한 컬러여가지고 이렇게 안쪽에다가 이렇게 발라주면은 좀 더 입체감 있게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이라인도 안 그리고 진짜 많이 생략한 그런 메이크업인데 그냥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렇게만 끝내기는 약간 눈이 아쉬울 수도 있으니까 요 첫 번째 컬러로 좀 애교살 조금만 살리고 가볼게요. 확실히 여기를 살려야 됐어. 일당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빠르고 진짜 딱 학교 가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하기 딱 좋은 메이크업을 하려고 요쯤에서 끝내보려고 하거든요. 원래 그리고 또 이렇게 바쁠 때는 마스카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마스카라 안 하고 요쯤에서 좀 끝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오늘 썼던 요 누디 블러 틴트는 총 8가지 색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1호부터 3호까지는 누디한 베이스 컬러로 좋고 4호부터 6호는 생기있는 누드 컬러라서 포인트 주기에 너무 좋은 색감이에요. 그리고 7호부터 8호는 유니크하고 힙한 긴 누드 무드의 컬러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1단계로 완성을 해줬고 1단계에 맞는 긱시크 룩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더듬이도 두 개를 만들어주고 왔고 그리고 옷도 입고 왔는데요. 짜잔! 이런 무드로 입고 왔습니다. 좀 긱시크를 도전하기에 가장 쉬운 제품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픽을 해오기도 했고 제가 이런 옷은 또 핀터레스트에서 보고 긱시크 완전 입문템으로 너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코디를 꼭 입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상의부터 하의까지 올 잘한데 딱 이렇게 버건디 컬러가 들어간 완전 힙해 보이는 요즘 트렌드 슬랙스랑 이 버건디 벨트
니트. 요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당장 사 해가지고 핀터레스트 손민수를 해봤습니다. 여기다가 요렇게 딱 버건디 백까지 들어주면은 진짜 너무 예뻐요. 여기 위에는 사실 블랙 컬러의 티를 입어줘도 예쁘고 흰색 컬러를 입어줘도 예쁜데 여기에 요렇게 하얀색 밴딩이 있는 슬랙스다 보니까 하얀 티를 입으니까 요게 좀 안 보이는 거예요. 요 무드를 살려주고자 그레이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2단계로 돌아왔습니다. 2단계는 사실 아이라인이랑 마스카라만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가보려고 메이크업은 따로 안 찍었고 아이라인이랑 마스카라만 잘 살려서 눈매를 좀 더 또렷하게 해주고 왔어요. 그래서 진짜 진한 긱시크 메이크업은 3단계 때 할 예정이고 이렇게 2단계 한 상태에서 조금 1단계와 3단계 사이 뭔가 놀러 갈 때 입기도 괜찮은데 학교 갈 때 출근할 때 입기에도 괜찮은 그런 룩으로 한번 갈아입고 와볼게요. 여러분 두 번째 룩은 나시를 레이어드 해봤습니다. 요거 두 개도 자라 제품인데 요 두 개를 레이어드 했을 때 너무 예쁜 거예요. 하얀 나시는 좀 넥라인으로 가깝게 이렇게 끈이 있고 요거는 좀 옆으로 있는데 좀 더 얇게 나온 디자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완전 여기는 넥라인이 좀 얕고 여기는 엄청 깊게 파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그냥 따로따로 살려고 봤다가 같이 입었는데 웬걸?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입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핀터레스트에서 긱시크 이렇게 룩을 찾아보다가 이렇게 나시를 레이어드한 언니의 그런 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드는 조합이기도 해서 이거 지금도 입고 가을에 아우터랑 같이 입어도 예쁠 것 같아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여기 밑에다가는 이렇게 청치마를 롱치마로 매치를 해줬습니다. 약간 Y2K 느낌에 가까우면서도 그리고 긱시크로도 연출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룩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아우터를 약간 긱시크 느낌이 나게끔 좀 스트라이프의 자켓을 같이 매치를 해줘서 더 긱시크 무드를 살려주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또 이제 자라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어주면은 이게 약간 파워 숄더가 되는 그런 룩이긴 하거든요. 근데 뭔가 이 무드가 또 긱시크랑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입었어요. 아 여기에 착용을 해주려고 제가 쿠팡에서 안경을 하나 사왔거든요. 이렇게 귀여운 완전히 밀크 초콜릿 같은 그런 안경이 왔어요. 짠. 어때요? 원래 다들 좀 태 없는 안경을 긱시크 무드로 살리던데 이거 맞나요 근데?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아.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어떡해. 이거 미우미우 짭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쿠팡에서 사면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긱시크 2단계. 2단계도 예쁘죠? 이거는 진짜 그냥 데일리 룩으로 이렇게 하고 그냥 학교에 가기도 진짜 무난하게 예쁜 것 같아요. 완전 가을 룩. 파워 숄더가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은 요거 말고 그냥 다른 블레이저를 입어도 훨씬 예쁠 것 같기는 하다.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3단계입니다. 완전히 꾹꾹꾹 데이트 가거나 친구들이랑 놀러 가거나 할 때 딱 잘 어울리는 그런 긱누드 메이크업을 해볼까 하는데 그래서 입을 다시 죽이고 왔고요. 완전 누디한 그런 립을 연출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2호랑 6호 이 컬러를 써볼 건데 2호가 완전 이런 색깔이거든요. 진짜 누디하죠? 완전 로즈?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요거를 먼저 베이스로 깔아볼게요. 입술은 다시 색을 죽이고 오버립만 다시 하고 왔거든요. 누디한 컬러 좋아하는 규동이 있다면 컬러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저는 요런 색깔만 바르면 조금 메이크업이 안 끝난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6호까지 완전 포인트로 잡아주면은 딱 예쁩니다. 위에다가 발라보면은 이런 느낌이어서 아까 2호보다 훨씬 채도가 생기는 그런 느낌인데 또 이게 같이 발라줬을 때 되게 예쁘거든요. 그라데이션 시켜주면 훨씬 예쁘죠? 진짜 너무 예뻐. 저는 여기 인중 쪽에만 포인트 컬러를 이렇게 쳐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블렌딩이 되면서 좀 더 여리여리한 느낌이 있어요. 이 컬러로 저는 조금 더 치크를 주고 싶어서 이게 생각보다 치크에 올렸을 때는 그렇게 부담스럽게 발색이 안 돼서 또 예쁘거든요? 치크를 훨씬 가을 느낌 낭낭하게 해볼게요. 약간 코랑 이어지게끔 하는 느낌으로 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눈 쪽이랑도 좀 가깝게 해가지고 이렇게 콧대를 또 해주면 그게 약간 또 느낌 있잖아요? 읍시 너무 예쁜 이슈. 이제 아이에다가도 조금 포인트를 주고 싶어가지고 여기에 약간 꼬막눈 트임을 위한 컬러그램의 스케치 조각 펜슬 모브 브라운 색깔이 있는데 컬러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완전히 로즈 베이지 느낌인데 채도가 좀 들어간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눈가 트임하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좀 가운데부터 좀 이어준다는 느낌? 이렇게 블렌딩해서 빼주고 반대편도 그리고 눈 앞머리에도 살짝 여기 앞쪽에 컬러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되게 눈앞이 또렷해 보이거든요? 누디 메이크업이다 보니까 애교살을 엄청 살려주진 않는데 오히려 애교살 음영을 좀더 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까 썼던 이 제품의 1호 트루 브라운이라는 색상으로 좀 음영을 넣어볼게요. 요렇게 요거는 이렇게 음영 넣기 딱 좋은 컬러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꾹꾹꾸다 보니까 하이라이팅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하이라이팅을 해볼게요. 확실히 누디다 보니까 이 오렌지, 베이지 컬러? 컬러로 눈 앞머리랑 이런 데를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눈 앞에만 이렇게 슥 잡아주고 슥 잡아주고 애교살 가운데만 밝혀줄게요. 그리고 콧대 콧대 입술 선까지 밝혀버릴까요? 어때요 여러분? 꾹꾹꾹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누디한 메이크업 너무 예쁜데요? 역시 가을은 그냥 다 예뻐. 룩도 예뻐, 메이크업도 예뻐, 색감이 너무 예뻐서 진짜 제 데일리 메이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너무 잘 써줬던 요 컬러그램의 긴누드 컬렉션 요거는 9월 13일부터 올리브영에서 만날 수 있었대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긴누드 메이크업 제품들 마련해가지고 그 저처럼 누디한 메이크업하고 가을을 좀 더 잘 즐겨보는 게 어떨까요? 3단계 헤어랑 그리고 룩까지 다 입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귀동이들 저는 세 번째 룩을 입고 왔는데 세 번째 룩은 짜잔! 이런 스웨이드 재질의 그 조끼예요. 처음에는 자라에서 보고 단독으로 입는 슬리브리스인가? 이렇게 했는데 뭔가 셔츠랑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셔츠랑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서 입어줬습니다. 이렇게 카라기릿을 빼서 입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입어봤거든요. 이게 약간 라인이 들어간 이런 재질이어가지고 딱 이렇게 그냥 단독으로 입어도 예쁜데 여기다가 와이드한 벨트까지 같이 매치를 해주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골반까지 오는 기장감이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긴 하의를 매치하기에는 약간 키가 작은 저로서는 약간 다리가 짧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짧은 쇼츠를 매치를 해줬고 셔츠까지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밑으로 나오는 듯한 느낌으로 연출을 해줬습니다. 저는 셔츠에 베스트 입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긱한 무드를 느낄 수 있으면서도 약간 가을에 그냥 데일리템으로 좀 센스있게 입기에도 예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추천드리려고 입고 와봤습니다. 뭔가 요번 룩은 자라 컬렉션이 된 것 같은데요. 근데 그래도 규동이들이 다 이렇게 쉽게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접할 수 있는 옷들인 것 같아가지고 다들 가을 옷 장만할 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긴 누드 컨셉에 잘 어울리는 3단계 옷까지 끝내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이번에 메이크업이랑 룩북이랑 같이 해본 것도 처음이었는데 단계별로 해가지고 하는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의 이번에 긴 누드 컨셉은 이렇게 끝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예쁜 제품들이랑 아이템으로 찾아올게요. 안녕!